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금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40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38분이네요. 38분, 6시 38분이고요. 오늘은 여기 국민이들, 어제는 이쪽에 아이들 보여드렸고, 오늘은 여기 가운데 테이블 아이들 눈맞춤하고 출근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저희 아이들. 여기 가운데 아이들 눈맞춤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부터 끝에부터 어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레드벨벳. 어우, 여기 너무 이쁘게 물들었죠. 가운데 부분에 요 아이가 조금 되니까 연도수가 조금 되니까 또 이렇게 다시 이쁘게 물들어 주는 것 같아요.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이렇게 이쁜 모습이고요. 자, 여기 연지곤지 좀 보세요. 요 연지곤지도 여기에 옆에 밑에 여기 아가 하나 달아졌고요. 요쪽에도 지금 또 군생이 되려고 이렇게 아이가 저기 하고 있나 봐요. 요쪽에도 이렇게 아가 하나 있어요. 아가 하나 달아준 이번에 올 봄에 달아줬어요. 이 아이도 연지곤지. 연지곤지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모건 뷰티 꽃은 다 져서 이제 밑으로 내려놔줘야 될것 같아요. 다른 아이 올려놔야 될것 같고 요 제스타. 요 제스타 묵둥이인데 요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제가 요 아이도 좀 저면을 좀 해줬더니 입장들이 좀 텅텅해졌어요. 현재 요런 모습이고요. 얘는 아이스 러브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군생아가 이뤄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중이고 요거는 체리 환타지예요. 요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거든요. 이렇게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예요. 블랙 아이즈도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 묵둥이 후레뇨. 너무 이쁘죠? 요 후레뇨 빛감, 요 물듦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유, 사랑스럽다. 아, 예쁘다. 예쁩니다. 후레뇨고요. 요거는, 저기, 레티지아 철아. 레티지아 철아 아이들 물다 빠진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는 웨딩드레스. 캉캉 뭐 그런 아이들 웨딩드레스라고 해서 데려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캉캉 같아요. 저쪽에는 캉캉하고 가을 무렵에는 제가 화분 수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합식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웨딩드레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어제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둥근이 비치오리데예요.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들 이렇게 모닥모닥 심어놨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가을에 제가 다시 합식해줬던 아이들이죠.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이고, 요거는 프리티. 제가 초창기 때부터 키우던 프리티예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칠랄레, 팔랄레. 자라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뻐요. 그리고 얘는 피스타치오. 요 피스타치오 요쪽에 꽃대에서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자, 요렇게 보세요. 너무 이쁘게 물들었죠. 현재 피스타치오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앞에 이 아이는 파스텔이에요. 파스텔도 분지하면서 커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이두루 분지한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고, 요 개나리도요. 개나리도 분지를 하면서 크는 아이들이잖아요. 요두 아이 제가 합식해 놓은 건데 요쪽에 요 아이가 외두였었어요. 근데 지금 3두루 이렇게 분지를 했습니다. 분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개나리. 너무 이뻐요, 개나리. 그리고 얘는 누에네 진주. 아, 이 아이 참 분갈이 다시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 해줬네요. 화분이 커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 또 모닥모닥해서 조금 작은 화분으로 또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누에네 진주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펄본베르크 금. 펄본베르크 금도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 얘가 퍼플 라이트라는 아이예요. 퍼플 라이트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 5월 중순에 퍼플라이트 모습은 현재 이렇게. 아, 이쁘다. 이뻐요, 이뻐. 그리고 얘는 저기 치와 금인데요. 금기가 어딘가에는 있어요. 아가들도 많이 달아졌고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요 아이는 핑크루비예요. 요 핑크루비도 묵둥이 저희 첫 번째 다육이들 중에 하나. 저기 프리티랑 얘랑 막 그렇게 몇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자, 콜로라타 아이스. 자구 분류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 1호 자구예요, 1호 자구. 그리고 얘는 프리즘이고, 요 아이는 엘레강스.
크라슐라 속 엘레강스 UI는 제가 저 뭐지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테이블 밑에 쪽에 놨다가 얼마 전에 제가 요 위에를 올려놓은 아이예요. 엘레강스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이 아이는 브래들리라는 아이. 그리고 상아 스페셜 좀 보세요. 덩글덩글 이쁘죠?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문가드니스도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 얘는 선세이션이라는 아이예요. 선세이션도 살 많이 빠졌어요. 이 아이도 엄청 통통하니 예뻤었는데 지금 모습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선세이션. 그리고 제가 첫 화면에 보여드렸던 요 축전. 저쪽에 있는 축전은 그냥 놔둔 상태고 이렇게 벌려주지 않았었고, 요 아이만 제가 저기 뭐지 탈피하는 걸 도와줬거든요. 이렇게 아가들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네요.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축전이었고요. 자, 요쪽에 앞에 젤리 샤넬 제가 저면을 좀 해줬어요. 이 아이도 그랬더니 이렇게 통통하게 아직 흙은 젖어 있죠. 옥상이도 비가 요 가운데 부분은 비를 안 맞아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저면을 좀, 요즘엔 제가 좀 저면을 좀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커스피닷컴 철아 작지만 너무도 귀여운 아이고요. 더스티 로즈, UISP, 원종 레드 길바, 달샤베 핑크. 아유, 요 아이 작지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천대전석 입구아가들 신발 화분에 이렇게 잘 있어요. 잘 있고. 그리고 UI도 파이어필라. 요 호박이 좀 보세요, 호박이. 호박이 꽃대 때문에 얼굴이 조금 미워졌어요. 꽃대 어느 정도 이제 요것도 좀 잘라줘야 되겠다.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길어 나오면 잘라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제옥이 요거는 이제 꽃 폈다 진 상태고, 유아이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요 시에라 고목 나무 좀 보세요. 목대. 아, 세월이 느껴지시나요? 요 시에라. 요 시에라도 오래된 아가예요, 저와 함께. 아모르 파티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카시오 적금 작지만 너무도 귀여운 아가 질리언도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줄에 아이들 한번 훑어볼까요? 자, 이 아이는 페레즈라는 아이예요. 페레즈 꽃대가 짧게 나와가지고 제가 잘라줬는데 여기 또 나오고 있네. 안 잘라줘가지고, 안 잘라준 부분 지금 이렇게 잘라줬어요. 페레즈라는 아이, 아이고, 이거 던져놓고. 요 소울민트도 지금 분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지하고 있고, 요 아이가 되게 이뻤던 아이인데 얼굴이 요 모양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 입장들이 다 하얍지고 나서 지금 이게 3두가 되려나 봐요. 여기 2두, 이쪽에 또 아가가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울민트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요 아이도 좀 저면을 해서 풍덩 담궈놨었고요. 그리고 비안트라는 아이, 요 아이는 레드문이라는 아이인데요. 레드문이라는 아이 농장에서 만나면 꼭 키워보세요. 요 아이도 강추드려요. 요 아이도 이렇게 군생아가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작아졌지만 아가들 너무도 예쁘게 키워주고 있는 레드문.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슈퍼오션이라는 아이, 나눔받았던 아이고요. 치와 린제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아, 이것 좀 보세요. 맑은 물듦을 보여주고 있는 수련철아. 수련철아 올 봄에 저희 옥상에 온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물듦 자체가 이렇게 맑은 빛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쁩니다. 예뻐. 수련철아 보여드리고요. 여기 먼로 새아이들, 2두짜리 새아이들 합식해놓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커주고 있고, 얘도 먼로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실이라는 아이. 실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물이 빠졌지만 그래도 예쁜 모습이고요. 플로리디티도 요렇게. 그리고 양진도 요렇게. 양진 요것도 좀 저면을 해줬더니 아이들이 물이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진이고요. 얘는 까미오 클로텔 금이에요. 까미오 클로텔 금 맞아요. 제가 이 아이는 입찰받아갖고 키우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도 외도 큰 아이였었는데 하얍져서 지금은 이런 상태고, 요것도 분질을 해서 이렇게 이두로 나눠지고 있어요. 마리오, 저 까미오 클로텔 금 이름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소울앤이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조이스톨로크 금 아이들, 이렇게 요 아이들 우쭐하지 않고 잘 자라주고 있어요. 리틀잼도 요쪽에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꽃이 폈어요. 리틀잼, 화분채로 제가 데려왔던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레티지아도 물다 빠졌죠. 그리고 익스펙트리아 철아 알라알이 너무 귀엽고요.
니크셔나. 아, 니크셔나는 그렇게 심하게 물드는 모습은 아직까지, 요게 지금 현재까지는 최상이에요. 요 아이도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저희 옥상에 온 지. 니크셔나 요 아이들 합식이에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춥수철아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팅커벨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였고, 요 팅커벨 좀 보세요. 요거 겨울 무렵에 제가 청담원이 키우고 있던 아이, 제가 데려왔던 아이거든요. 너무 이쁘게 지금 요렇게 현재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팅커벨 보여드리고, 요거 누워 계신 그분 완전 프리티. 이쁘죠? 요 홍매와 묵둥이 홍매와 제가 묵둥이를 일부러 목대 있는 아이를 데려왔던 아이인데, 요 아이도 한몸이에요. 이렇게 적신분색이긴 한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고요. 아메치스 좀 보세요. 아메치스 터질 것 같아요. 물 많이 먹어가지고. 아메치스 그렇고요. 더스티 로즈도 이렇게 잘 있고, 요 아이는 연봉. 제가 초창기 때부터 키웠던 연봉이에요. 이렇게 빨간 포도 사다가 목대가 이렇게 굵어지도록 길어지도록 키운 아이. 이렇게 4년차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 백봉은 3두짜리. 얘가 적신군생은 아닌데, 꼬지케한 군생도 아니에요. 분지해 갖고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요 한몸이 저기 하나 이렇게 데려왔던 아이. 지금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화엽도 많이 진 상태고 뚱뚱한 입장. 아유, 너무 이쁘죠? 뮤엘레리라는 아이도 이렇게 동글동글 하고요. 크라우크 매치와이도 이렇게 각이진 모습이 이쁜 아이고, 여기 루돌프 사이에 작은 아이 끼어 있고요. 이 춥수도 물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춥수. 춥수도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엘레강스, 저, 퍼플라이트 물좀 너무 이쁘죠?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 이쁘다. 아유, 이렇게 예쁜 퍼플라이트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니다, 후레뉴가 더 이쁘다. 어머나, 이쁘다, 이쁘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